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7월 18일. 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네, 모비스입니다. 네, 우리 모비스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비스가 작년 10월 18일, 네, 최고가 8,100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3,330원에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솔직히 너무 욕 나오네요. 네, 우리 주주님들 화이팅. 네, 힘내주시고요. 네, 우리 모비스 지금 핵융합, 네, 무한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슈가 지금 준비 중인데, 아, 이게 계속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다 보면, 어저께 우리 체코 원전, 네, 수주 계약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좀 밀린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핵융합, 네, 무한 에너지. 네, 핵융합 무한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모비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협업을 하고 있는, 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 핵융합 무한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모비스도, 네, 다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갈 거고, 아직, 이게 좀 주가가 좀 끌어올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빌빌빌 거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짜증이 나요.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해져 있는 흔적은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주가가 이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님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상단에 물려져 계시는 주주님들께서, 아, 나 이거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나, 라고 고민,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손실 보시면서까지 매도는 하지 마세요. 우리 무한 에너지, 네, 핵융합 무한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진짜 손실 보시면서까지 매도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나 들고 왔어요. 요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모비스 주주님들에게 드릴 선물. 네. 010-3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매도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 2,800원. 네, 우리 8월 달에 18,000원에 매도를 할 거예요. 네,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현재 2,800원. 우리 8월 달에 18,000원에 매도할 종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에요. 주식 콜센터가 요거 선물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주주님들은 네, 010-3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비스, 핵융합 에너지, 네, 관련주, 네, 대장주이죠. 요거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비스 재료 중에 초전도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입자 치료기, 암 치료해주는. 세 번째, 핵융합, 무한에너지. 네, 이 핵융합 무한에너지가 제일 큰 재료 중에 하나죠.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로 해서 주가가 8,000원대까지, 9,000원대까지 급등해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기, 네, 연세 세브란스의 암 치료기, 네, 중입자 치료기가 또 설치 공급 계약 체결됐다라는 이슈 하나로 또 주가가 올라갔었죠. 근데 가장 큰 재료는 이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모비스에. 네, 요거 관련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네, 대장주죠. 모비스. 상원 초전도체 이슈로 함께 주목받았던 섹터예요. 최근 LK99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네이처 발표에 따라 대부분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비스,
핵융합 무한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 나올 거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초전도체 재료 소멸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주식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네, 여기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소통을 하고 있는 방이에요. 네, 이방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네, 그날그날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및, 그 다음에 잡아야 될 종목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방, 무료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도 무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비스 관련해서 또 안내 시작할게요. 네,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 원자핵 질량이 줄어들며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며, 이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네, 어우, 이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따라지고요. 보통 태양 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네,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되면서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내뿜게 됩니다. 핵융합 발전은 화석 연료와 달리, 네, 온실가스나 방사성을 배출하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습니다. 네, 무한 에너지. 그리고 핵융합, 네, 핵융합 분열과 달리 핵융합 반응은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어 안전성도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온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약 1억도의 어마어마한 정도의 열을 가진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핵이 충돌하여 융합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비싸고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고 상용화에 많은 난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핵융합 에너지. 우리 모비스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요거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밑바닥에서 지금 매집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초전도체로 해당 섹터에 수급이 몰린 이유는 발전 방식 중 하나, 토가믹이라는 도넛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토가믹은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둬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이때 사용되는 자석이 초전도체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꿈의 에너지만 상용화 난간에 봉착한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초전도체를 활용하며 크게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네, 요게 이제 큰 자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핵융합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SFA, 고려제강, 다원시스, 네, 한화콘덴서, 비츠로테크, 일진파워, 모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모비스가 손잡고 지금 핵융합 무한 에너지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 네, 핵융합 무한 에너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 최근에 요 관련된 기사도 좀 나오긴 했어요. 우리 주주님들. 요거 7월 14일날 난 기사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꿈을 현실로 만들 특수 자석 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런 기사만 보게 되도록 핵융합 에너지 연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모비스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큰 행복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핵융합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을 움직이는, 네, 요 기사, 네, 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기다려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나 샘 울트먼, 제프 베이조스 등 미국의 억만장자들도 핵융합 기술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런 호재와 이슈가 계속 조금씩 나올 거고, 우리 지금 체코 원전도 수주했잖아요. 요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그다음에 영국, 미국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올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횡융합 무한에너지에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짜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관련한 거 지금 연구 개발 진행 중이에요. 영국과 미국 핵융합 에너지 관련.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 통해서 우리 모비스 관련해서 제 브리핑도 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모비스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큰 행복 드릴 거예요. 절대 손실 보시면서까지 매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주님들? 모비스가 3월 달에 이렇게 모비스 ADM 코리아 매각해서 핵융합에 집중을 한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공시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계속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태양 원리를 모방한 핵융합 발전 현실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금 집중하고 있고 조만간에 좋은 소식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아시겠죠,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모비스 관련해서 계속 좋은 소식, 좋은 자료와 정보 준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렇게 크게 공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게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증권사라던가 이렇게 기자분들 통해서도 알아봐도 일단 뭐 크게 나와져 있는 상태는 없어요. 근데 모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융합 무한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좋은 소식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준비해 놓은 거 이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제가 누구나 다 드릴 거예요, 이 선물. 010-3177-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8월 달에 매도하는 2,8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주가 상승해요.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 우리 이번 달에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할 거예요. 비만 치료제. 제가 요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010-3177-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 우리 주주님들과 6개월 1억 만들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6개월 1억 만들기 꼭 참여해 주시고요.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인은 제한 없이 제가 모두 다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다 같이 돈 벌어봅시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세요. 010-3177-8706번으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7-8706번.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하는 제가 요 선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참여 두개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6개월 1억 만들기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어요. 이방 통해서 그날그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무료로 추천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이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랑 많은 주주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주식하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비스 외에 또 수익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장 중간중간에. 자, DI 매수가 17,750원 이하에 잡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 전자, 그 다음에 HBM3E 뭐 관련해서 이렇게 쭉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이 주식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들어와서 재밌게 주식해요. 우리 모비스 주주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비스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뭐 상폐되거나 뭐 없어질 종목 아니에요. 단지 호재와 이슈가 늦을 뿐 어차피 크게 갈 종목이다. 미래 성장성이 높다. 당장의 수익이 필요하다. 원하신다 그러면 주식 콜센터한테 문자 보내세요. 선물 제가 보내드리고 6개월 1억 만들기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비스 주주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 콜센터, 네,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